Times. 네, 이번에 스탠다드 6일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일, 지난 시간에 스탠다드에 이어서 이제 6일로 들어왔고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저랑 점수가 완전히 똑같이 네, 77점 평균이 나왔습니다. 네. 커스텀 컬러 시리즈라서 갑진년, 갑진 옵션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번 6일도 컬러 구성이 지난 시간이랑 동일해요. 그 중에 제가 저는 이 색상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라고 뽑았던 게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틸이죠, 틸. 이게 네. 트랜슬루센트 틸. 네, 이게 청록색입니다, 청록색. 지난 시간에 실버 미스트를 했고요. 청록색과 실버 미스트 이외에도 페럼 블루 버스트가 있고요. 카디널 레드 버스트, TBLO, 클래식 화이트 이렇게 아주 예쁜 색상들로 출시가 됩니다. 6일을 최근에 썼던 걸 좀 살펴보면요. 2019년도 8월에 썼던 SG 스탠다드 6일 두텁게 빈티지로 돌아왔습니다. SG Sounds Good 해서 99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일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모델 기억나시죠? 네. 네, 선생님 멋있습니다. 저는 불편합니다. 멋있고 불편한? 네, 9.0, 8.5. 네. 6일 사이드웨이 비브롤라 선생님 두 배 멋있습니다. 저는 두 배 불편합니다. 네, 9.0, 8.5. 네, 6일 페이디드 마이스트로 비브롤라는 이때는 이제 2023년이어서 스쿼드로 저희가 해봤는데 77.5 뭐 비슷하게 나오네요. 네. 선생님은 낭만에 대하여 저는 튜닝의 마에스트로가 되세요. 이렇게 최근에 썼던 6일 한번 복습해봤고요. 네. 그럼 오늘 하는 6일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73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시간보다는 약 한 26만원, 27만원 이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만원 비싸네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3.01kg, 두께는 33+2mm, 12프렛 뒤뚤레 79mm입니다. 마호가니 바디에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에 빈티지 디럭스 키스톤 버튼, 그린키, 약간 그린 옐로우 중간쯤. 네. 그라프텍에 43.05mm 너비의 너트고요. 스트링 게이지는 010 쓰고 있습니다. 오.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확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60th 버스트 버커 두 개 들어가 있고요.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ABR1 튜너매틱 브릿지에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올라간 모델입니다. 얘는 뭐 그 특수 스펙들 있잖아요. 뭐 사이드웨이, 비브롤라 뭐 이런 거는 없고요. 네, 기본 모델 273만원입니다. 이게 한 27만원어치 정도 약간 더 빈티지할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좀 힘이 좀 빠졌고 좀 더 뭉근한 느낌이 있어요. 어우 좋다. 하이 포지션 치기 되게 편하군요. 이거 저게 있나 봐요. 마샬이고요. 리얼리스트야.
역시 블루스 기타야. 와, 레드라이트. 어, 레드락이다 역시. 좋다. 확실히 뭔가 개인이 좀 더 쩍쩍 감기는 네. 느낌. 자, 벨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베 스난이겠죠. 네. 에밀레종. 에밀레종. 좀 더 쫀쫀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개인 좀 더 쫀쫀해요. 좋다. 반주에다 묻혀갖고 팍 해봐야 돼. 좋습니다. 반주는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가볼게요. 락입니다. 진짜 신나는데 계속 하고 계속 하고 싶은데? 네, 아, 뭐 아주 착착 감기는 네, 네. 사운드. 뭔가
차이가 생각보다는 더 났어요. 저는 네. 거의 뭐 비슷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좀 노선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탠다드 좀 생각보다 많이 부드럽고 네. 6일 생각보다 많이 껄쩍지근해요. 전 그 쫀쫀한 느낌이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 표현 드릴게요. 허스키 보이스의 노인 신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스키 보이스의 노인 신사.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은색 정장을 입고 그대로 나이가 멋있게 든 노인 신사. 네, 저는 갑진년 갑진 옵션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뭔가 약간 그 찐득한 사운드. 저는 갑진년 갑진 사운드 이렇게 드려. 갑진 사운드. 네, 네 아주 그냥 아주 찐찐한 찐찐한 사운드. 네, 좋습니다. 바로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네, 스쿼드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쉬웠습니다, 평가가. 네. 지난 시간에서 다 똑같고 사운드만 1점씩 올라갔어요.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네. 평점 78. 저도 31, 14, 16, 17, 78, 네. 평균 78. 네, 이렇게 스탠다드에 이어서 6일까지 살펴봤는데요. 분명히 두 개의 사운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랜만에 또 연초에 깁슨 스탠다드를 보니까 아주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팬더 재팬으로 갑니다. 우와, 오늘은 뭐 진짜 여기저기 막단이네요. 뭐 스콰이어 갔다, 에피폰 갔다, 깁슨 갔다가 일펜 뭐 네. 갔다가 마지막 시간에 맥펜까지 갑니다. 이게 뭐 약간 세계일주인데? 세계일주하네요 진짜. 팬더에서 지금 뭐 스콰이어 일본, 네. 멕시코, 인도네시아, 차이나 네. 인도네시아, 차이나, 미국, 일본, 멕시코 뭐 다 돌아다니. 기타 만드는 나라는 뭐 다 돌아다니네 지금.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Fender Japan의 Made in Japan Traditional 60 Stratocaster Black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우와.